속은 불쑥 찾아온 인사말 내겐 반갑지 않아 서둘러 멀어지네요 무심하게도 지나친 그대 향기는 버티기 힘들어 더 이상 난 피할 곳이 없어요 맘이 변한 건 누구 탓일까 바쁘다는 핑계가 우리 이유가 될까 아님 이별을 원했을까 또 밖에 비가 오네 오후 내내 눈치 없는 하늘은 내 고개를 떨구게 해 피할 자신도 없게 쏟아지네 잘 참아왔는데 다 부질없네 마음껏 그대를 그리워하다 보면 나도 다시 예전처럼 괜찮아지겠죠 감정도 없이 어떤 이유도 없이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려요 내가 뭘 어쩌겠니 사랑이 그런 거지 마음이 맘을 버린다는 게 다 이러니 Baby don't talk to me 내게 잊으라고 말하지 마 14일 월요일 밤 9시 스튜디오 문나잇 영업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달콤한 건 뭔가요? 같아서 말인데 처음엔 그
넌 너무 달콤하기에 결심할수록 욕심이 내 맘에 가득히 차네. 이러는 내 모습에 나도 참 놀라네. 내 맘이 말을 듣지를 않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문화에서 문 대표 마마무 문별입니다. 네, 오늘의 문은요, 데이식스의 초콜릿으로 열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말부터 날이 좀 흐렸잖아요. 다들 주말 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편안한 휴일 보내셨나요? 저는 주말에 잘 보낸 것 같아요. 주말에 어저께는 이제 집에만 거의 있었어요. 어저께는 거의 집에만 있었던 것 같고요.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좀 정말 알고 싶지는 않은데 제작진분들이 굳이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오늘이 화이트데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정말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안물안궁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안물안궁이었는데 이미 듣고 알아버렸어. 일단 화이트데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질문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별이 사탕 받았어요? 이게 무슨 질문이래? 저 사탕 안 받았죠. 사탕 안 받았고요. 뭐 사탕이 뭐 필요한가요? 아, 주면 받을 거예요. 주면 받죠. 아, 주신다면요, 받죠. 에? 진짜? 에이, 또 여기 물 있는 거 아니야? 에이, 나 기대해. 저 아이스박스를 열어보라고 하시네요. 우와! 우와! 대박! 다들 저거 봐, 좋아할 거면서 라는 질인데. 우와! 저 이거 두 개 다 저 주시는 거예요? 진짜? 왜 그래? 왜? 첫째, 둘째의 마음으로 셋째를 챙기는. 막내를 챙기는 마음이에요? 우와, 아무튼 너무 감사드려요. 아까 제가 사실 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화이트데이라고 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그래도 받으니까 기분이 좋네. 아, 이게 그래서 있나봐, 데이라는 게. 이게 안 받으면 안 좋거든? 근데 이게 또 받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은 뭐라고 보냈는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회원님들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오늘 화이트데이나 어제나 달콤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제이워터비님께서요. 초코우유? 오, 진짜? 초코우유? 오케이. 그리고 아기상어님. 나즈막한 대표님 목소리 이어폰으로 듣는 거야. 참된 사람. 그리고 무비슌
루이슈님 달콤한 거요? 아, 오늘 화이트데이라서 물어보시는구나. 좀 전에 편의점 가서 쿠키 사 먹었어요. 달더라고요. 울어. 눈물. 망고님께서 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요. 그래도 대표님 목소리가 제일 달아 라고 하시는데 별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은 저는 꿀이요. 꿀. 허니. 이제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도 왔네요. 허니 자고 자기 여보 별아님께서요. 꿀이요. 꿀꿀꿀꿀. 전 세상에서 꿀이 제일 좋아요. 특히 미숫가루에 타먹는 꿀이 최고. 달달하고 시원하고 고소하고. 아 맞다. 대표님은 용서언니 꿀 미리 들었죠? 좋겠다. 부럽다. 미리 들은 대표님 귀 사고 싶어요. 라고 하네요. 오 꿀. 꿀 들었죠. 일단 뭐 좀 자세 좀 이렇게 취해볼게요. 건방지게. 꿀. 일단 들었지. 내가 들었는데. 달더라. 나 안무까지 다 봤잖아. 나 달더라. 라는 느낌으로. 아니, 이번에 언니가 이제 뮤직비디오 찍고 이러면서 의상이나 이제 헤어 메이크업이 조금 조금씩 변화를 줬었어요. 줬는데 이제 뮤비 잘 찍고 있어? 이럴 때마다 셀카를 그렇게 보내요. 셀카를 엄청 보내가지고. 어떤 것 같아? 막 창마다 보내. 그 차 끝나면 보내고서. 아 근데 또 저도 아, 또 보내주니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또 컨셉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도토리님께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저는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꿀. 아니 그리고 또 3938님 홍보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렇죠. 저희 문나잇에서 이렇게 홍보를 자연스럽게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3월 16일 그래서요 수요일 밤 9시 3월 16일 수요일 밤 9시에 문나잇에 누가 온다고요? 바로 솔라씨가 옵니다. 솔라 아웃나우인 스튜디오 문나잇이 생방송 할 테니까요 긴 말 안 합니다. 일단 바로 본방으로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얘기를 해봅시다. 자 오늘은요 화이트데이에 꼭 맞는 손님이 찾아왔어요. 문나잇 캔디보이 7명의 캠퍼를 소개해 볼게요. 샵 데뷔 12일차 실력파 신인 샵 입덕 돌풍주의 샵 달콤 스윗 기대해 라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대기 중이라고 하니까요 얼른 안으로 모셔볼게요. 우린 지금 떠나요. 안녕하세요. 정신호텔 호스트 별들 사이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 일주일 세 번이라는 게 마냥 아쉬울 뿐이야. 나 안녕하세요. 점심어택의 호스트 GOD 데니 GOD 호영입니다. 종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에어 전에 알림이 갑니다. 마음에 드는 노래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뮤직의 바이브에서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나우. 네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캠퍼분들은 모두 여기로 모여주시고요. 우리들의 비밀 캠핑, 문나잇 별난 캠프, 오늘의 캠퍼를 소개합니다. 이분들과 만약 캠핑을 떠난다면요. 일단은 오늘 제가 처음 뵙는 거라 상상이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뭐든 열심히 또 잘 하실 것 같고요.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템페스트 어서오세요. 자, 단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구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와우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번씩 카메라를 보고요. 원샷 인사를 남길 건데 오늘이 또 화이트데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인사하면서 달콤한 표정과 함께 나만의 하트 3종 세트까지 보여주셔야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루시부터 가볼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리더 그리고 멤버들의 기상요정 루입니다. 3종 하트 가겠습니다. 둘, 셋.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템페스트의 치즈보이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메인 래퍼이자 메인 댄서 자유로운 영혼 화랑입니다. 제가 쓰는 가사로 공감을, 제가 추는 춤으로 감동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트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좋아요.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카리스마 있는 막둥이 테레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셋. 바로 좋습니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귀엽고 든든한 맏형 한빈입니다. 팀에서 리드 보컬과 리드 댄서를 맡고 있습니다. 하트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오우, 좋습니다.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흰둥이 혁이라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오. 또 다음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에서 비율을 맡고 있는 은찬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좋습니다. 오, 오 좋습니다. 지금 설마 여러분들 긴장하셨습니까? 아, 지금 약간 말투랑 모든 면이 다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긴장되나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편하게 놀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편하게 놀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나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처음은 아닌데, 문나잇이 처음인데, 이렇게 저희가 좀 캠핑장 컨셉인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사실. 들어오자마자 네. 뭔가 네. 이 세트들이 네. 되게 예뻐가지고 네.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네. 많이 떨려요? 아니요. 진짜. 떨립니다. 많이 떨리는데. 안돼 안돼. 떨려. 일단 그 뭔가 긴장되시는 분들은 여기 열어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물을 준비했거든요. 나온 물을 꼭 뭐 필요하신 분들은 yeah, 드시면 네, 좋을 것 yes. 같습니다. Yeah.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 채팅창과 문자로요. 템페스트를 환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트래쉬부터 네.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네. 귀엽 테레님. 귀엽 테레님. 네, 4페이지요. 귀엽 테레. 괜찮습니다. 네. 귀엽 테레님. 캔디 브이라니 너무 귀엽다. 템페스트가 좋아하는 사탕 맛은 뭐야? 오, 사탕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사탕? 저희는 먹는 거 다 좋아하는데 네. 사탕보다 네. 젤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젤리. 또 그런 타입이군요. 네. 사탕 좋아하는 분들은 있어요? 또 사탕도? 저 좋아합니다. 어떤 사탕 좋아해요? 우선 그 사탕 중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냥 저는 그냥 있으면 다 먹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박하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계피 맛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그 누룽지 맛도 좋아합니다. 그치 맞아. 그런 거 맞죠. 네. 그러면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은요? 저요. 초콜릿 어떤 초콜릿 좋아하나요? 그 동그라미로 된 그 상품명 이름 다 돼요. 다 됩니다. 그 물티저스 진짜 그 우유에다 같이 먹으면 진짜 맞아요. 진짜 맛있잖아요. 꿀맛 네. 맞아요. 또 다른 분들은 또 좋아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달달한 거? 저는 네 그 네, 요즘 편의점에서 네 1,500원짜리로 파는 그 킨더 부에노 좋아합니다. 1,500원 가격까지 하네요. 디테일하네요. 1,500원짜리. 알겠습니다. 근데 밑에 테이블에 우와! 선물이 있대요. 잠시만요. 뭐야? 뭐예요? 우와, 이거 뭐예요? 선물이 있대요. 귀엽다. 귀여운 해바라기. 뜯어보시겠어요? 네. 우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지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초콜릿인가요? 지금 다들 먹을 거예요. 사탕인가? 와와와와와와 나도 보여줘요. 나도. 맞아. 엄청 많아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 선물이라고 합니다. 좀 지금 긴장되잖아요. 그거 조금씩 드시면서 긴장을 감사합니다. 풀어보시는 것도 축하드려요. 오늘 지금 드셔도 상관없어요. 드셔도 상관없는데 조금씩 드시면서 당을 채워봅시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 또 화랑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문어랑님이에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문어랑님,
얘들아 나는 당춘전 해야 될 때 템페스트 노래 들어. 니들 목소리가 사탕인데 뭐 오늘도 달콤 보이스 기대할게. 와 하트. 지금 그러네요. 당춘전 이게 먹을 게 필요 없었대요. 여러분들은 진짜 좋습니다. 또 다음 형섭 씨가 읽어주세요. 네, 짱페스트가 내 미래다님. 노래 잘해, 춤 잘 춰, 팀워크까지 좋은 우리 템페스트. 오늘도 완벽 팀케미 보여주자.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매력을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또 네, 은찬 씨가 한번 또 읽어주세요. 내 이름은 아이님. 네. 애들아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밥 잘 챙겨 먹고 오늘 최고로 재밌게 놀다 가자. 떨리면 채팅창을 봐. 킥. 우리가 응원해 줄게. 킥. 지금 치크하세요 되게. 아, 나 믿어. 약간 이런 느낌의 킥인 것 같습니다. 자, 밥은 먹고 왔어요 여러분들? 네. 뭐 네.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다 같이 먹었어요? 네. 아까 에그드랍. 에그드랍 먹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사람당 두 개씩 먹었어요. 간단한 게 아니네요. 간단하게가 아니고 좀 포만감 있게 먹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로 데뷔한 지 12일 차라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데뷔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 데뷔 12일 차 소감을 다섯 글자로 한번 두 분만 얘기해볼까요? 제가 생각 방금 났는데요. 네. 벌스 원 시작. 벌스 원 시작. 이제 시작이다.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 벌스 원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신박하다. 네. 좋아. 좋은 것 같아요. 또 다음 분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저요. 네. 부담됐는데. 네. 뭔가 훅 지나갔다. 훅 지나갔다. 네. 오, 아 이제 데뷔한 게 또 네. 시간이 또 빨리 흐려서 또 12일 차가 또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팀명인 템페스트는 무슨 뜻이에요? 네, 템페스트는요 거센 폭풍을 뜻하는데요. 템페스트가 이 가요계를 휩쓸겠다는 멋진 포부를 담아봤습니다. 와, 그래서 앞에 다섯 글자 그 뜻도 이 팀명이랑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벌스 원 시작됐다, 훅 지나갔다, 우리는 템페스트다. 와, 이렇게 뿌이뿌이뿌이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진짜 천재 만드님. 아, 그래? 여러분들이 뱉으신 거라. 또 여기에 제가 지금 실시간 댓글로 네. 여러분들이 데뷔 12일 차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개강한 지 12일 차 됐다고. 반드시 12일 차세요. 맞아요. 저희가 딱 개강하는 네, 그 계약하는 3월 2일 날 데뷔를 해서 근데 되게 그러면은 1년을 가득 채우면서의 되게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맞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이제 팀명을 듣고요. 템페스트라는 말을 듣고 그 어땠어요? 좀 좋았어요? 아니면 이랬어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솔직하게. 저는 네, 템페스트 딱 들었을 때 네, 테레 씨. 저는 우선 템페스트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렇죠. 처음에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 가지고 사실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몰랐어요. 저는 사실 처음에. 맞아, 이 뜻을 모르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모르는데 뜻을 알고서는 이제 이제 뜻을 알았을 때 막 그 저희가 이제 폭풍처럼 막 가요계를 휩쓸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그거 듣고 나선 뭐 좀 괜찮네. 이해가 되군요. 이해가. 네네 맞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대부분 이렇게 팀명을 정하면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마마무도 마마무만 들으면은 무슨 뜻이지? 왜 마마무? 뭐 무야? 약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뜻이 정말 그 안에 의미를 이제 함축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뜻을 잘 전달해 드리면은 다들 모두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네, 팀 구호도 있나요? 팀 구호요. 저희가 네. 아까 인사드릴 때 네. 보여드린 건데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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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It's we.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와우! 아니, 진짜 데뷔 12일 차라서 그런지 눈에서 불이 나와요. 눈에서 팀 구호하면서도 불이 나오는데 그만큼 여러분들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도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 이제 뭔가 이 역할이 각자 또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데뷔 초든, 네. 뭐 지금이든, 뭐 연수생 때든 네. 있는데 오늘 여기서도 역할이 있는데 문나잇 네. 캔디보이로서 달콤 모먼트를 많이 보여주셔야 해요. 오늘은 그냥 내가 네. 캔디다. 캔디다. 캔디. 하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도 템페스트가 보였으면 하는 달콤한 노래나요? 세상 달콤한 말이 있다면 여기로 또 보내주시면 돼요.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7117번 한 통에 100원이고요. 소개되신 분께는 달달한 투썸플레이스 마카롱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해시태그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네. 입덕 돌풍주의.
이라고 했습니다. 7분 모두 매력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각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자기소개서를 받아봤는데 한 분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한빈 씨부터 가볼게요. 네. 자, 나를 상징하는 해시태그 3개를 소개해 주세요. 저는 네. 해피 비타민 하나랑 네. 에너지. 에너지. 선플라워. 어허. 네. 저 앞에 써져 있는데. 아. 선플라워. 아, 네. 여기 앞에 편하게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오, 요 세 가지를 했는데 선플라워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 선플라워는 제가 팬카페 처음 열릴 때 네. 열릴 때 뭔가 이모티콘 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떤 이모티콘이 잘 맞는지 생각해서 네. 아, 선플라워 딱 봤을 때 아, 내가 그거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네. 산플라워 항상 그 태양 방향으로 네,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팬분들 태양처럼 오~ 그래서 항상 산플라워는 바라보고 있겠다. 네, 바라보고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네. 오, 좋은데요. 그럼 또 나를 노래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 저는 What makes you beautiful? Mm-hmm. One Direction. 네. 네. 어, 한 소절 그러면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화이팅. You don't know oh, oh, what you make you beautiful. Oh, oh, that's what makes you beautiful. 와! 너무 좋습니다. 음색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빈 씨가 최고로 잘하는 건 뭐예요? 저는 네. 최고 큐티 최고 큐, 최강 큐티, 큐티 빛나는 에너지. 오, 오. 이게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최고로 잘하는 건지 아. 카메라를 그만 저희가 카메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보여 자 가볼게요. 네 클로즈업 해드릴게요. 하나 네. 둘 셋. 와우, 이게 지금 최강 큐티 빛나는 에너지인 거죠? 네. 왜 갑자기 물어봤다? 지금 네. 조금 네. 떨리고 있어요. 어, 그래요? 뭔지 모르겠어요. 왜? 네. 왜? 아, 어느 부분에서 떨려요? 아, 그냥 선배님 옆에서. 와. 안 떨어도 돼요. 왜냐면 오늘은 마음껏 또 매력을 보여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다 보여드리고 갑시다. 네. 자, 다음은 루시 가볼게요. 네. 자, 활동명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지게 된 건가요? 아, 네. 저는 이제 루고요. 본명은 이의웅인데 네. 템페스트로 데뷔를 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예명을 갖고 나오게 되었고 이 루는 제가 평소에 쓰는 이니셜 LEW를 따와서 그대로 읽으면 루가 돼서 루가 되었습니다. 오, 네. 그러면요. 루시 해시태그 3개를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해시태그는 MC 그리고 리더 동글입니다.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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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하다. 오, 그러면 왜 동글인가요? 아, 제가 조금 얼굴도 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네. 보시면 머리 모양도 오늘 좀 되게 동글동글하고 네. 그리고 성격도 좀 둥글둥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명 이름에 이응이 네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동글동글한 매력을. 근데 동글동글한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뾰족한 사람보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진짜 왜냐면 네. 사회에서나 뭔가 인간관계에서나 뾰족한 사람들은 항상 아프고 다치고 아,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동글동글하신 분들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좀 확 튀지 않고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네. 저의 꿈이에요. 동글동글하게 살아가는 거. 아, 왜냐면 좀 살아가다 보면 좀 예민해질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배울 점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나를 노래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곡일까요? 네, 제인 레빈님의 해피 띵스를 준비해 봤는데 제가 또 네. 멤버들의 기상 요정이라서 한번 제일 먼저 일어나요?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와,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맨 처음에는 씻는 순서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습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 좋은 네네. 걸 수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한 소절 한번 네. 가볼까요?
둥근 해가 뜨면 제일 먼저 기분 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귀가 빨개졌어요. 지금 여기에 댓글에 귀가 빨개졌어요. 귀가 빨개졌어요. 이러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혁 씨가 볼게요. 네. 자, 본명이 뭔가요? 본명은 구본혁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혁을 또 네, 따와서 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나를 나타내는 해시태그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해시태그는 이제 흰둥이 그리고 음색 까불까불입니다. 네. 오, 흰둥이 음색 까불까불이, 까불까불이 뭐예요? 제가 멤버들이랑 있을 때 진짜 되게 까불까불거리거든요. 좀 많이 시끄러운 편이에요. 아, 진짜 여기선 전혀 못 느끼겠는데. 아, 네. 제가 다들 뭔가 처음 저를 네. 뵀을 때 와, 진짜 조용해 보인다. 맞아, 조용할 네. 것 같았어요. 말 너무 없다 이랬는데 네. 제가 한 며칠 지내다 보면은 네. 제가 이게 또 긴장이 좀 풀리도 그러고 나오는군요. 네. 나와가지고 오늘 좀 까불까불 걸어주세요. 아, 네. 지금 부탁이에요. 이제 슬슬 풀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괜찮아요. 네. 오늘 진짜 본 모습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 진짜 오늘 이렇게 설명하는 본인이 생각한 해시태그들을 조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많이 또 이렇게 끌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를 노래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곡을 고를까요? 사실 이거를 이제 저는 부를 줄 모르고 유키스 선배님의 제 시끄러워를 아~ 골랐었거든요. 근데 네. 이 노래가 참 아, 네, 그 해보겠습니다.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시끄러. 감사합니다. 너무 잘 살렸어. 너무 잘 살렸어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한 번만 더. 시시시 시끄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멤버들한테도 궁금해요. 그럼 대기실에서 말이 많은 편이에요? 혹시가? 아, 가장 시끄러운 멤버. 아, 진짜. 일단 메인 보컬이라서 네. 목소리도 크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목을 풀려고 그러나? 그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좀 말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 하면 안 좋은데 어느 정도 네. 해야 목이 풀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혁 씨는 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네. 잠 오래 자기, 오토바이 소리 내기 노래라고 네. 했어요. 오토바이 소리 내기를 제일 잘하시나요? 네, 제 개인기 중에 1번입니다. 그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 저는 솔직히 이 생각했어. 아, 네. 근데 완전 디테일하고 네. 한번 시끄러 한번 더 해주시겠어요? 아, 네. 시끄러. 와, 좋습니다. 아, 와, 이렇게 뭔가 소리로 되게 재능이 많으신 그런 친구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형섭 씨. 자, 가볼게요. 맏형 라인이래요. 네. 그쵸. 형섭 씨의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우선 제 해시태그는 네. 섭섭이. 네, 섭섭이. 그리고 이거. 네. 네. 와! 에? 동화 속 인물. 오. 그리고 청춘. 오. 일단 섭섭이는 왠지 형섭 씨라서. 네, 맞아요. 그쵸. 네, 이름. 딱 섭섭. 말장난 것 같고. 네. 일단 청춘은 지금이 청춘이다. 네. 뭐 이런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동화 속 인물이다. 이거 본인이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사분이 대신 제출해 주신 건가요? 제가 제출하긴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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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그러면 네. 동화 속 인물 같은 표정을 저희가 클로즈업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사진 가 보시죠. 네. 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오. 강렬해. 지금 이 앞머리 흔들리는 것까지. 저 무슨 동화인가요? 이거는 왕자님이 이제 공주를 막 구하는 거예요. 아, 약간 막 네. 막 힘들게 막 가가지고 하는 네. 그런 느낌인 건데요. 네, 공주를 막 구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또 나를 노래로 표현한다면 이 곡을 골랐습니다. 어떤 곡이죠? 네, 저를 표현하는 노래는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쩔어입니다. 한번 느낌을 살려서 한번 소절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소리쳐봐 alright 몸이 타버리도록 alright. 네. 되게 감미롭네요. 감사합니다. 네. 동화 속 완성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클로즈업 하나 둘 셋.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이걸 또 보내주셨어요. 나라 수도 마치기를 나라 수도 마치기 좋아요. 그냥 제가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그냥 잘 알게 됐어요. 진짜? 네. 그럼 세 개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베트남. 하노이. 오. 몽골.
울란바토르. 오! 체코. 프라하. 정답이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잘 이제 관심이 없거나 그냥 뭐 궁금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와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대단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은찬 씨 가볼게요. 네. 자 해시태그가 어떤 건가요? 저는 피지컬 성장 침착함입니다. 오 키가 몇인가요? 187입니다. 187이요? 부럽다. 우와 부럽다 부럽다고요? 지금 부럽다. 187인데 네. 그럼 팀 내에서 이제 최장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저 22살. 아, 그럼 아직도 크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병원에서 다 이제 성장판 열려 있대요? 열려 있다고. 그러면 몇 가지 크는 게 꿈이에요? 저는 지금도 만족하지만 네. 190까지. 안 돼. 안 돼. 다른 분들이 이제 힘들어하죠. 와, 진짜 대박이다. 근데 어때요? 키가 크면 공기가 다른가요? 아 작았던 본 적이 없어서 그 아니요 뭘... 저 중학교 때는 작았어요? 되게, 네 작았었어요. 몇이었어요 중학교 때? 그때 163, 4 정도였어요. 딱 지금 저 정도였네요 키가. 아, 제가 지금 163.4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중학생 때 그랬을 어땠던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요? 네. 별 생각 별 없었어요. 근데 커 보니까 느껴요? 아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와, 이게 크면은 사람의 정수리를 보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렇게 동생이어도 이렇게 형이 있어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 형, 자 형 라인이 얘기해 봅시다. 어때요? 딱 쳐다봤을 때. 와 거대하다. 어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럼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어 막. 기분이랄 건 없고요. 마치 그 신기하다. 네, 잠실 롯데타워 보는 그 느낌. 네. 와, 근데 187이면은 오, 진짜 대박이다. 대박인데 일단 여기서 보자면 피지컬과 침착함 성장이에요. 네. 그러면 침착함은 뭘까요? 침착함을 이제 유지하고자 네. 해시태그를 해봤습니다. 와, 그럼 이제.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그걸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워킹? 오. 아 워킹 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어 좋습니다. 아. 자 스튜디오가 그렇게 아 제 옆으로 여기서 아, 여기부터 네. 걸어가시는 거군요. 와 어, 키가 너무 크신데요? 어머 아. 어, 키가 진짜 크세요. 자 가볼게요. 와 지금 화면 보세요. 꽉 차는데요? 자 가볼게요. 액션. 와. 와. 와, 저 다리 길이가 정말 와, 좋습니다. 와, 저 190이면은 꼭 또 다시 나와 주세요. 190 됐을 때. 네. 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은찬 씨는 나를 표현한 노래 어떤 곡을 골랐어요? 저는 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라는 곡을 선택했는데요. 어, 그럼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네. 네. 화이팅. 널 놓지 아 다시. 어 괜찮아 괜찮아 널 놓지 어 뭐지. 괜찮아 이게 생방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방이에요. 괜찮아. 어. 오. 널 놓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몸은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와 목소리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은 화랑 씨가 볼게요. 네. 자 본명이 어떻게 되죠? 본명은 송재원입니다. 오 그러면 화랑 씨의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나요? 제 이름은 화랑으로 짓게 된 이유는 제가 불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불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한 화라는 오. 단어를 아 글자를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화랑 뭘 어떤 글자를 이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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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단순한 이유입니다. 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어, 화랑 네. 뭐라 하지 화랑 화 화랑 이렇게 된 것처럼. 네, 어 좋습니다. 화랑 씨의 해시태그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 해시태그 제 해시태그는 자유 물감 소설책입니다. 오, 자 자유는 뭔가요? 자유는 제 키워드가 이제 네. 저희 팀에서 맡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자유를 뜻하는 프리덤이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모습을 키워드에 담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떨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제일 많이 떨어요. 지금 딱 이제 정자세로 딱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 뭐 또 이럴 때 실수하는 거죠. 이럴 때 또 뭐 말하면서 또 알아가고 아 이런 성격이구나 알아가는 시간이니까 떨지 않아도 돼요. 아 뭐 생방송에 또 그게 묘미지 않겠습니까? 아, 네. 우리가 어디 가서 또 이런 걸 해보겠어요. 아,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물감. 물감은 뭐예요? 제 물감은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물감으로 표현이 돼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의미를 조금 담아냈어요. 혹시 그림은 잘 그리시나요? 아니요. 제가 이제 하는 앞으로의 행보가 이제 그림으로 완성될 칠해지겠다. 수 있도록. 오 네, 좋습니다. 맞아요. 소설책. 소설책은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소설처럼 그대가 하는 모든 것들이 네. 과연 뭔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네. 저를 포함한 저희 팀원들 템페스트가 네. 이렇게 소설책 같은 그러니까 소설책에 나올 법한 소설 같은 일들이 생겼으면 어떻게 됐어서. 보면 이 세 개의 해시태그가 앞으로의 목표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랑랑해님께서요 화랑한 손에 힘 풀고 말해 주먹을 너무 거치고 네. 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떨림이 어쩔 수 없는 걸 저도 알고 있기에 그냥 편하게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를 나타내는 노래는 또 어떤 걸 골랐나요? AJR 선배님의 Burn the House Down이라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한 소절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Way up, way up we go. 죄송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괜찮아. 와, 네. 네, 알겠습니다. Way up, way up we go. Been up and down that road. Way up, way up, oh no. We gon' burn the whole house down. 와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화랑씨가 잘하는 것으로요. 네 줄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뭘 잘하는지 직접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디에서든 높은 텐션. 랩값 춤. 본업 존잘. 얼굴이 정말 자꾸 예의가 매우 바르다. 저 타임. 이걸 누가 제보한 건 아니죠? 제보한 거예요, 이거? 본인이? 아, 네. 자신감이니까 얘기 더 해주세요. 네. 랩과 춤 모두 메인 타이틀을 맡고 있기에 두 가지 모두 자신 있다. 그거를 혼자서. 네, 작곡에도 재능이 있다 생각이 들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와. 아, 일단 열정남이네요. 열정남.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만 봤을 때도 뭔가 열정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뚜렷하고 네, 맞아요. 뭔가 가는 길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 힘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써서 갈 친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를 해도 그러니까 좀 헛되이 하지 않고 좀 그런 열정을 갖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업을 잘하신다고 하셨으니 춤을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데 네. 이번 템페스트 노래 포인트 안무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템페스트의 포인트 안무는 네. 스키 댄스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그 진짜 이렇게 스키 맞아요. 입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스키를 타는 듯한 동작이 아주 여러분 다 스키 이거잖아. 이건데 와 스키를 이렇게 타잖아. 시작해라. 이렇게 그래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럼 살짝 앞으로 나와셔서 네. 보여주세요. 자 노래 주세요.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춤추니까 좀 긴장이 없어졌죠? 긴장감이. 네. 네 오케이 좀 좋아요.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또 오래 기다리셨을 테레 씨입니다. 네. 자 본명이죠. 네, 네 맞아요. 자 나를 상징하는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저를 상징하는 해시태그는 해피니스 동굴 두 개. 그다음에 카리스마 막내입니다. 잠깐만 동굴 두 개는 뭐예요? 저 가로가 사실 저기 동굴 이렇게 두 개 두 개를 적으려 했는데 네. 아까 너무 세 개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
해시태그를 세 개만 적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가로로 두 개만 이렇게 한 거였군요. 그러면 이제 동굴이 뭘 뜻하는 거예요? 우선은 그 동굴 우선 첫 번째는 네. 우선 목소리가 그만큼 낮다. 그래서 동굴이고요. 제일 낮아요 멤버들 중에? 아, 네. 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제가 웃을 때 이제 입동굴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동굴 네. 두 개를 가지고 있구나. 아, 맞아요. 아, 그럼 네. 목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막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해볼까요 멤버들끼리? 좋아요. 네, 한번 좋아요.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 안녕 클레오파트라 이걸로 가볼게요. 자 네. 가봅시다. 안녕 클레 안 해봤어요? 아, 네, 네, 누구부터 하면? 아 저부터 네네, 하면 될까요? 가볼게요. 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내려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네. 네. 그럼 높은 거부터 갈게요. 높은 거부터. 높은 거부터요. 네 루시부터 다시 가볼게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hey.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오케이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안녕 클레오파트라 뭐지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되나요 하민 씨 하민 씨 되나요 자 의미 뭐였죠? 안녕 클레오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이토치 안 되네요 내려가나요? 이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분 안녕 클레오파트라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귀신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짚어주세요 다시 안녕 와 저 한번 해봐도 돼요? 오케이 은찬 씨 안녕. 와, 진짜 저, 소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만 더 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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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 칩. 와. 안녕, 클레오파트라.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잠깐만 이거 뺏기나요? 뺏기나 지금 형석 씨한테 뺏긴 거 보여 지금 연습합니다. 무서운데? 돼요? 할 수 있어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부담이 되네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더 낮아야 돼요. 안녕 클레오파트라 형석씨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가는 포테이토치 제가 조만간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많이 내려가네요 두 분 다. 좋습니다. 자 나를 나타내는 노래로 아기상어를 골랐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네. 이게 그냥 좀 막내이고 그래 좀 귀여우니까 이제 네. 좀 막내고 귀여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약간 귀여운 노래를 골라봤는데 네. 사실 이걸 진짜 부를 줄 모르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 한번 불러주실 거죠? 시끄러보다는 낫지 않나요? 시끄러보다는 낫지 않나요? 괜찮죠? 가봅시다. 그러면 저음으로 갑시다. 아기상어를. 네, 알겠습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 아기상어 오케이 오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드론 소리 내기랑 검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요. 네 맞아요. 드론 소리가 뭐? 그 드론 소리가 그 드론 그 날리는 거 아세요? 네네네네. 그 날아가는 그 소리를 따라하는 건데. 어머 들려주세요. 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 손이 있는 게 드론이에요. 네. 와! 뭐 이건데? 잠깐만, 아까 네. 오토바이였죠? 네네. 오토바이 한번 가볼까요? 드론! 와! 와!
너무 지금까지 다 본 것 중에 다 다재다능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이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템페스트의 7인 7색 매력을 확인해 봤는데, 자, 템페스트의 매력 여러분도 이제 확인을 하셨겠죠? 근데 이거 매력이 장난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를 들을게요. 템페스트의 데뷔곡이죠. 배드 뉴스. 어떤 곡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배드 뉴스는요, 템페스트의 서막을 알리는 말 그대로 뉴스와도 같은 곡인데요. 템페스트가 가요계에 등장했음을 강렬하게 알리고 또 저희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는 멋진 부부를 담은 자기소개서 같은 곡입니다. 오, 그럼 이 곡의 포인트를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포인트 킬링 파트 한번 혁이 형이 불러볼까요? 네, 킬링 포인트는 이제 브릿지 이후에 네. 이제 마지막 후렴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네. 짧게 한번 불러봐도 네. 될까요? 네. Here comes Tempest, we are 라는 부분입니다.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내 손엔 영웅 발 한 방울 노릴래 It's now or never Checkmate 배팅의 한계까지 오픈하는 모든 걸 다르지 않아 네 우 싹 다 고친다 전부 악착 설탕이 지르기를 전나 준비해 이제 play off 대껏 지긋지긋한 몸은 전부 바꿔줄게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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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started 시계는 틱톡 지금이 showtime It's a big con It's all shows again I'm trip 열심히 쫓아봐라 birthday coach Damn best master Come and master 걸음걸이 작은 joint pressure 우리 잡지 가수 거리 아마추어 새겨있는 major Let's get started 지게는 틱톡 지금이 showtime yeah Tempest의 템페스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시간이 벌써 9시 50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볼게요. 저희가 미리 네. 멤버들에게 받은 TMI 제보가 있어요. 그 제보가 뭔지 맞춰보겠습니다. 템페스트의 진실게임 첫 번째 제보 갑니다. 오, 루 침대 위는 땡땡이에요. 라고 하시네요. 어?
땡땡이요? 혁시의 제보입니다. 아~ 네. 로침대위는 땡땡이에요. 땡땡? 땡땡 네. 뭐지? 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 알 것 같아요. 본인 입을 먼저 외치고 정답을 하시면 돼요. 화랑입니다. 네, 화랑. 창고. 정답입니다. 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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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봤어요? 아니요. 대본에 안 적혀있는데요. 와, 화랑 씨가 지금 1점을 얻어갑니다. 와우. 어,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루 침대 위는 창고예요. 책부터 가위, 전자기기, 음식 등 없는 게 없어요. 그 위에서 잘 자고 물건이 있어야 편하대요. 아,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 아, 창고예요? 아, 그러니까 제 네. 바운더리? 네. 제가 지내는 곳에 네. 제가 꼭 있어야 하는 물건이 없으면 좀 불안한 아, 그 주변에 느낌? 네. 아~ 필요할 때 바로 써야 되고 써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책 주변 일단은 제 침대 침구 그러니까 베개만 한 네다섯 개 있고 그리고 뭐 연필이나 뭐 종이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책꽂이 옆에다 이렇게 있고. 놓고 책도 옆에 쌓아놓고 전자기기도 그게, 있고 그게 본인 나름대로의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 나름대로의 그쵸? 기억할 수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정리 청소 안 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쵸. 청소는 이제 깔끔하게. 어, 그쵸. 네. 아, 그렇구나. 아, 그쵸, 그쵸. 제가 제보했는데. 청소는 아, 역시 얘기해 봅시다. 어, 그, 제가 사실 루 침대 위에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루랑. 네. 근데 대단하시네요.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 것들 사이에서 게임을 네, 하는 거잖아요. 푸짓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아~ 네. 근데 갈 때마다 뭔가 네. 하나씩 추가되어 있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침대 가위. 그러니까 아. 저도 좀 놀라워요. 일단 침대 네. 가위랑 전자기기, 아. 음식 등이 있대요. 이제 음식은 흘리지 않게 이제 밀폐 용기에 같이 둬서 옆에다가 두고. 어. 네. 어떤 음식이에요? 과자 같은 거랑. 아, 과자 같은 거. 네, 빨리 이렇게 옆에서 뭔가 게임하다가 먹을 수 있고 어, 이런 맞아요. 것들.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청소가 된 건 거잖아요. 제 나름대로의 그쵸? 규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맞아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1등 추리왕에게는요. 문나이 뽑기함에서 선물 3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할 거예요. 참고로 이 안에는요. 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랑 씨가 1점을 가져간 거예요. 와우. 좋습니다. 다음 제보 가볼게요. 한빈이 형이 새벽에 몰래 땡땡땡땡땡 봤어요. 제보자는 은찬 씨입니다. 다섯 글자예요. 뭐지? 한빈 형이 새벽에 몰래 땡땡땡땡땡 봤어요. 어, 힌트 없나요 혹시? 힌트? 네. 뒤에 세 글자를 알려줄게요. 네. 뒤에 세 글자는 먹는 거. 어, 형. 어. 혁 씨. 어, 과자 먹는 거? 정답입니다. 오. 어, 과자 새벽에 몰래 먹어요? 진짜요? 어, 저 어떻게 된 건가요? 은찬 씨? 요즘은 안 먹는데 네. 전에 과자를 이제 몰래 먹는 거예요. 몰래 거를. 어떻게 네. 하면 몰래 먹는 어떻게 막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먹는 아, 막 먹고 막 주위 둘러보고 막 이렇게. 무슨 일이야, 민 씨? 어, 저도 사실 그거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어, 혁 저의 네. 침대 저 2층이잖아요. 혁이 네. 1층. 네, 제가 1층이거든요. 그래서 혁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사실 그 한빈이 형 네. 한빈이 형이 과자 통이 있는데요. 네, 과자 통이 네, 있어요. 그 과자를 이렇게 봉지 뜯어서 먹지 않고 네. 한 3개 종류인가? 그게 어. 한 통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아, 네. 섞여 있어요. 네. 오. 그거를 이제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네. 보면은 진짜 통에서 이렇게 뭐 꺼내서 먹고 있고. 자주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몰래 먹었으나 지금은 그냥 자주 먹는. 네네네. 아. 그런 거군요. 그럼 다이어트 같은 것도 여러분들 하시나요? 저희는 좀 자발적으로 하는데 회사 관리 몸 관리인 거죠. 뭐 시키는 건 전혀 없고 스스로 자기가 조금 쪘다 생각이 들면 스스로 빼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아 한빈 씨가 사진을 잘 찍어준다는 추가 제보도 있었대요. 아. 화랑 씨가 제보를 해주셨는데 사진을 또 잘 찍나요? 네, 한빈 형은 일단 셀카도 잘 찍고요. 어 항상 이제 사진을 부탁할 때는 항상 한빈이 형한테 부탁을 하는데요. 잘 또 찍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 아, 사진을 이제 건졌죠. 오, 좋습니다. 칭찬.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화랑 씨 1점, 혁 씨 1점입니다. 네. 다음 팩트 체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혁이는 잘 때 땡땡을 해요. 왜? 아, 제보자는 한빈 씨입니다. 아, 형섭입니다. 형섭 씨. 혁이는 잘 때 노래를 해요. 정답입니다. 와.
뭐야 이거 다반지 이거 유출된 것 같은데요 이거? 저도 몇 번 들은 것 같아서. 네. 아 진짜 어떤 노래를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때 레슨곡 했던 것들 굉장히 하거나? 많이 들었고요. 하민 씨는 뭐 들었어요? 그때 사실 제가 이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갑자기 밤에 노래 불러요. 아 자다가 갑자기? 네 갑자기 왜 누구 이야기인가? 누구 이야기인가? 아니면 지금 목 풀고 있을까?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자면서 자고 있어? 오 자면서 대답 안 해요. 우와 그래서 아 잠꼬 대고 자고 그리고 와. 자면서 시끄러워 이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 그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 다행입니다. 어 근데 자다가 들으면 조금 놀래긴 할 것 같아요. 조용한데 제가 네. 또 심지어 네. 잘 때 또 눈을 뜨고 자요. 어머머머 아 그래도 얼굴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침수가 맞아요. 또 그렇게 되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하랑 씨 1점, 혁 씨 1점, 형섭 씨 1점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인데요. 네. 지금 1점씩 먹었죠. 2점으로 걸고 해볼까요? 2점으로 2점으로 걸고 해볼게요. 마지막은요. 형섭 씨가 궁금한 TMI라고 합니다. 옆방 4인 멤버는 왜 다들 땡땡땡땡땡 물음표. 옆방 4인 멤버는 왜 다들 땡땡땡땡땡 정답. 형 시끄럽나요? 아닙니다. 자 형섭 씨의 옆방 멤버 4인이 누구예요? 자 이들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는 거네요. 어 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루 옆방 4인 멤버는 왜 다들 늦게 씻을까? 아 비슷합니다. 가까이 왔어요 은찬씨. 옆방 4인 멤버는 왜 다들 늦게 자나요? 아닙니다. 어 제일 루 루씨 옆방 멤버들은 왜 다들 오래 씻나요? 정답입니다. 오~ 씻는데 다들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어 일단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솔직하게 네. 말씀드리자면 네. 조금 걸리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아 대부분 그럼 다른 방 형섭 씨의 방은 어느 정도 걸려요 씻는데? 어 사실 저희가 씻는 순서를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사실 네. 그 가위바위보도 큰 의미가 없고 가끔은 이쪽 방 꼴찌가 저희 방 와서 씻어요? 네 화장실로 와서 씻기도 해요. 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씻었던 거죠. 형섭 씨의 방은 다 씻고. 네 맞아요. 아 그러면은 형섭 씨의 방의 멤버들은 몇 분 정도에 다 씻음을 끝내요? 어 거의 10분에서 15분. 한 사람당? 아 네. 네. 어 근데 저 방은 그러면은 한 사람당 최소 20분? 최소 20분. 네. 최소면은 한 거의 최소. 한 3, 40분. 나... 이렇게 따뜻한 네. 물에 이렇게. 어, 맞아요. 그죠? 이건데 따뜻한 물에. 어, 따뜻한 물 그거 좀 해줘야. 그런 네. 건,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템페스트의 진실 게임 멤버들에 대한 소소한 진실들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괜찮았나요? 네. 진짜. 스피드하게 저희가 해봤어요. 네. 자, 지금 루시가 2점이에요. 와우. 어, 2점인데 그러면 한번 뭐. 이따가 한번 뽑아보도록 아, 네. 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대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캔디보이 템페스트의 달콤한 모먼트를 저장해보는 시간이에요. 템페스트의 스윗 타임입니다. 지금부터 문자 온 사연들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루시부터 한 번씩 읽어주시겠어요? 딩가딩가님. 네, 딩가딩가님.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근데 아시죠? 핸드폰 알림 소리... 핸드폰 알람 소리 듣고 있으면 너너너너 너무 짜증나고 듣기 싫은 거 똑같은 알람이어도 기분 좋게 일어나고 싶은데 템페스트가 달콤한 알람 소리를 만들어주면 아침도 상쾌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달콤한 알람 소리 만들어주세요. 오, 오. 자 알람 소리 자신 있다. 제가 거봐요 루시 할까요? 그럼 좋습니다. 그냥 멘트만 하면 될까요? 아 뭐 본인 마음이죠. 맞아. 달콤하고 상쾌하고 뭐 이런 거니까. 네. 어 사실 어 한빈이 형의 개인기긴 하지만 저도 자신 있어서 오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침입니다. 오늘로 제가 응원할게요. 와 진짜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핸드폰 네. 알람으로 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또 다른 분 도전하실 분 저요. 오 한빈 씨 자신 있다. 좋습니다. 닭소름의 개인기 있어요. 오 진짜 소리. 이번에도 닭소름 개인기. 소리 닭소름 닭소름 소리 아 닭소리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이에요. 일어나요. 우와. 일어나. 아 이분들 굉장히
언니가 맞네요. 와 좋습니다. 또 다음 분 읽어주세요. 귀여운 건 나야님. 네, 귀여운 건 나야님. 아 이거 전 이거 빼서 아, 빼서 읽어도 돼요. 네. 저는 FX 선배님의 Goodbye Summer라는 노래 좋아하는데요. 약간 첫사랑 기억 조작송이라 그런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달달해진달까? 템페스트가 한 소절 불러주면 좋겠당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이 곡을 아시나요? 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네. 한 소절 가능할까요?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라는 이름 어느새 미워진 이름 감추던 감정은 지금도 아픈 비밀의 기억일 뿐. 네. 와, 좋습니다. 자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김지원님. 김지원님, 제가 요즘 꽂힌 드라마가 있어요. 스물다섯, 스물하나. 거기서 배우 남주영님이 운동선수인 여주를 응원하는 말이 있는데 저도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든요. 제 이름 꼭꼭꼭 넣어서 해주면 좋겠어요. 제발. 오 좋습니다. 오. 이 하나를 뒤에 분들이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를 뒤에 분들이 감사합니다. 같이 들고 다, 이거 하나를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들어도 돼요. 네, 그걸 하나를 보고 같이 보고 이 하나는 이제 아래 분들이 아, 같이 아, 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누가 해볼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요, 화랑 씨. 밑에 바로 대사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지원아. 노력하면 나도 더 노력하고 싶어져. 네가 해내면 나도 해내고 싶어진다고. 너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내 응원은 그런 너에게 보내는 찬사야.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 와! 자, 한 분 더 도전을 받습니다. 한 분 더 누가 해볼까요? 원천 씨 가볼까요? 네, 네 가볼게요. 예스. 자, 음악 주세요. 지원아, 노력하면 나도 노력하고 싶어져. 네가 해내면 나도 해내고 싶어져. 나는 너 말고도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내 응원은 그런 너에게 보내는 찬사야. 그러니까 마음껏 가져. 좋습니다. 와우. 이렇게 또 대사에 또 성함을 넣어서 또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또 응원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좋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분도 읽어주세요. 해피몬님. 네. 해피몬님, 오늘 제 친구가 고백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허참, 나는 17년 살면서 고백 비슷한 것도 못 들었는데. 내 이름은 영은스. 우리 탱빙이들이 저를 위해 심쿵 고백 한번 해주면 좋겠다구. 오, 자 트래쉬 한번 가볼까요? 가자. 아, 왜? 왜? 아, 네. 이름 넣어서 영은 님입니다. 영은 님. 네 해보겠습니다. 반말로 가볼까요? 영은아 이렇게 한번. 아, 네. 네. 고백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고백입니다. 심쿵 고백. 와우. 영은아, 내가 너 좋아하는 거 알아? 나랑 사귀자. 이야. 잘했어요 진짜. 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자, 한 분 더 도전해 볼까요? 자, 한빈 씨 가 볼까요? 네. 자, 고백이에요. 영은. 영은아.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본인 마음대로 가 볼게요. 네. 영은아. 좋아해. 와. 와! 둘이 다른 진짜 다른 색깔의 고백인 것 같아요. 좋아요. 또 한 명 더 가볼까요? 한 명 더 누가 볼까요? 형섭 씨 가요? 아, 네. 가볼게요. 동화 속 주인공. 네, 동화 속 주인공입니다. 영은아, 사실 1년 전부터 계속 티 내고 뒤에서 네 얘기 되게 많이 하고 다녔거든. 근데 넌 모르더라.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데 나 너 좋아해. 괜찮으면 나랑 만나볼래? 우와! 와, 이분들 진짜 오늘 장난 아닙니다. 오, 좋아요. 자, 또 다음 분 읽어볼까요? 허니자기님 읽어볼게요. 누가 읽어볼까요? 안 읽으신 분 읽어주세요. 아,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네. 허니자기님. 네. 제 기준 달달한 노래는 템페스트 노래 중에 있을게입니다. 있을게 달달하게 불러주세요. 아, 배드뉴스도 달달한 버전으로 가능할까요?
오, 좋습니다. 네. 일단 있을게 먼저 달달하게 한번 가볼까요? 루시 한번 볼까요? 네. 시간을 되돌린대도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사가 내일은 널 만나고 싶어 내일은 널 만나고 싶어 네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지금 귀가 또 빨개졌어요. 와, 좋아요. 그 네. 배드뉴스를 달달한 버전으로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Here comes bad news news 싹 다 비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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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y way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분 읽어주세요. 네 1917님 네. 네, 화이트데이엔 폴킴인 노래죠. 듣기만 해도 고막이 싹 도는 그 노래 모든 날 모든 순간 한 소절 불러주세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두 분이에요. 자 두 분 같이 한번 같이 네 형섭씨 먼저 가볼까요?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와우 다음은 한민씨 버전으로 가볼게요. 원하는 너 하나만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네. 와우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와우. 자 이렇게 해서 스튜디오 문나의 템페스트와 별난 캠프 함께 했는데요. 어땠습니까? 한 분씩 같이 루시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늘 어땠어요? 모르겠어요. 오늘 유난히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 네. 자꾸 귀만 빨개지는 모습 보여드린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러운데 네. 그래도 오늘 되게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형섭 씨는요? 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저희의 개인기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었고 이렇게 문별 선배님도 뵐 수 있었고 네. 굉장히 좋은 시간이어서 정말 힐링하다 갑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화랑 씨요. 네 오늘 별난 캠프에 나와서 네. 아주 별처럼 반짝반짝거리는 하루를 보낸 것 같고요. 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정말 즐겁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음 테레 씨요.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장했는데 항상 뭔가 조금 긴장이 풀린다 싶으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올 때 만약에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 그때는 오세요. 처음부터 긴장 안 하고 씩씩한 진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죠? 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런 거 아니죠? 다음번에는 꼭 진짜 또 한 번 더 놀러 와주세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은찬 씨. 네. 오늘 별랑 캠프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문별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더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분요. 혁 씨요. 네. 사실 저 진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긴장이 다 풀려서 이제야 조금씩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 진짜 테레 말대로 다음 불러주신다면 너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빈 씨. 네 저도 처음에 진짜 많이 떨렸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뒤에 갈수록 더 재미있어요. 그렇죠. 뭔가 맞아요. 왜 이렇게 처음에 왜 이렇게 떨렸나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 그렇죠. 지금 네. 조금 다음에 네. 꼭 떨리지 않게 네, 다음에 한번 거예요. 찢으러 와주세요. 네. 네 찢으러 놀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루시가 우승했잖아요. 네. 여기에 선물 3개를 한번 뽑아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와. 3개를 와. 꽝도 있어요. 꽝, 잘 뽑아야 꽝. 돼요. 하나 둘 왜 이렇게 뽑는 거야? 떨어진 것 중에 하나 셋 뽑았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한번 열어서 펼쳐주세요. 얘기해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스타벅스 부드러운 디저트 세트 아메리카노 두 잔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테라 선물로 좋습니다. 잘 뽑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제발 꽝이 아니기를. 뭐가 있어요? 던킨 도너츠 6개 팩.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이렇게 많이 받아가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희는 다 게스트분들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 거여가지고 어? 똑같은 거예요? 던킨 도너츠 10개 팩. 와! 와!
와, 스태프분들과 같이 아, 네. 또 맛있게 와. 또 멤버들이랑도 맛있게 나눠 드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재미있으셨길 바래요. 아, 너무 아, 재밌었어요. 네. 매력을 뽑아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 근데 너무 매력이 많네요. 와, 진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오늘 저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활동 건강히 잘 하시고요. 템페스트 보내드리면서 저도 같이 인사를 드릴게요. 수요일은 스튜디오 문나잇에 솔라 언니의 컴백쇼가 열립니다. 아웃나웃 생방송이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문나잇송으로 AJ 미첼의 Love on the Moon 남기고 불 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갈까요? Baby, baby, the way you're shining lately is brighter than the stars in the sky. I'm elevated. Is it too soon to say that I'm yours if you're along for the ride? I feel so high in this place, in your eyes. I've been floating. Feels just like out of space. No one else, just me and you. I wanna love you till your feet don't touch the ground. I wanna know you with the air. Don't make a sound. I feel so high when I'm with you. We could be lovers on the moon. I never knew that I could feel like this. Oh no, I never knew until my heart crashed into yours. I feel so high when I'm with you. We could be lovers on the moon. We could be lovers on the moon. So high. Ooh, baby, baby, the way that you've been chasing me, can't eat it up all night. And when it's over, if I lose my composure, it's only 'cause you're blowing my mind. I feel so high in this place. Feels just like I've been floating in your eyes. Out of space, no one else, just me and you. I wanna love you till your feet don't touch the ground. I wanna know you. Studio Moonlight.